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부터 어제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1차 때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못 받게 된 경우가 3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왜 그런지 화강은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입이 끊겨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작가 김재협 씨. 그런데 2차 지원금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생계를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죠. 이거 몇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거 급여 한 달 합쳐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인 것 같은. 윤모 씨는 2차 지원금은커녕 1차 때 받은 150만 원마저 환수될 처지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석 달 넘게 밀릴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지난 4월 동사무소에서 긴급 생활비를 받았던 게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고용센터 측에서는 일단 저희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용부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안내도 충분치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더 절박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소득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제도와 상충되는 1차 지원금 대상자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공공 일자리 참여 등을 이유로 2차 지원금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